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빈틈을 파고들며 엎치락 뒤치락 자리다툼이 치열합니다. 지난 6일 롤러스포츠 여자 일반부 1000m 결승. 기대를 모았던 대구시청 소속 신소영 선수가 안타깝게 메달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500m 결승에서도 동메달에 그치며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제 원래 주종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면서 다시 정상에 올라설 수 있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싱 종목에서도 경북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싱 라이트 헤비급 영주시청 소속 정재민 선수는 준준 결승을 가볍게 통과하며 금메달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몸 관리도 잘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컨디션 괜찮습니다. 나름 뭐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잘 되면은 더 좋을 것 같고. 고대했던 금메달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씨름대학부 140kg 장사급 결승에서 경북의 박찬재 선수가 강원의 백원정 선수를 상대로 2대0의 완승을 거두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원래부터 뭐 우승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하고 시합에 출전한 겁니다. 많이 기쁘고 힘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경상북도는 8일 기준 금메달, 은메달 각 57개를 따내며 종합순위 4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오는 10일 모든 경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남은 기간 경북 선수들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병주입니다.